자, 오늘은 85페이지, 그래서 섹션 7, 함수 2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학, 삼각함수, 찾기, 참조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4개의 함수가 있네요. 그죠? 자, 얘를 배울 건데요. 자, 수학,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책맨 위에 보시면은, 수학, 삼각함수, 뭐, 썸이니, 라운드니, 라운드업이니 쭉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바로 요겁니다. 썸.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그죠? 그리고, 골펜 ABS, INT, 서미퍼. 또쭉 넘어가가지고, 그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MOD. MODE가 아니죠, 그죠? MOD죠, 그죠? 나머지 구하함수 요거. 그리고 쭉 가셔가지고, 트렁크, 맨 마지막에 있죠? TRUNC 있죠? 요거.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완전 기초되는 함수들이고, SUMIF는 우리가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죠? COUNTIF하고 같이 설명드렸죠? 그거 내용입니다. 그래, 어려운 함수들이 아니에요. 수학 삼각함수들은 쉬운 함수들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찾기 참조 함수 나옵니다. 우리 필기할 때도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 있어요. 자, VLOOKUP, HLOOKUP, CHOOSE. 요거 세 개는 꼭 나온다고 보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세 개는. VLOOKUP, HLOOKUP은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나올 확률이. 거의 나옵니다.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마다. 자, 추자함수는 뭐, 한50% 확률 보시면 돼요. 자, 쭉 가셔가지고, 다른 거는, 됐습니다. 인덱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인덱스까지. 요렇게 정도만 아시면 돼요. 뒤에 뭐, 컬럼이나 요거는, 나중에, 요걸 완전히 익힌 다음에, 그때 한번 이렇게 요런 거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삼각함수 찾기 참조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작은 교재 가보세요. 작은 교재. 작은 교재 가시면은, 자, 쭉 넘어가 보시면, 수학과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어요. 수학 삼각함수는. 자, 31페이지 가보세요. 자, 31페이지부터 이제, 수학 삼각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이 작은 교재를 이용해서 함수를 조금 익혀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좋고요. 문제 푸시다가 잘 모르겠으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더,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요것들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라운드 함수입니다. 라운드 함수. 반올림 함수죠. 그죠? 그 반올림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이제 뭐, 소수점 몇째 자리부터 반올림해서, 자른다거나 아니면 정수 부분에서 또뭐 천단위 절사라든지 백단위 절사라고 그죠? 그렇게 한다거나 그때 쓰는 게이 라운드 함수입니다. 라운드 함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라운드 반올림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반올림 함수는 그리 어렵지 않는데 조심할 거는 이 뒤에 자릿수 때문에 그래요. 자릿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릿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자릿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릿수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자르는 거죠. 그죠? 소수점 둘째 자리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음수라면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정수 부분을 몇 칸까지 자르고, 그 자르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부분들은 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대신 0으로 바뀔 부분이 반올림이 된다면 반올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죠?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 뒤에 거다 버려버리고 앞에 정수 부분만 쓸 건데 버려버릴 부분 첫 번째 소수점 첫째 자리가 반올림이 된다면 반올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수로 표현하는 게 바로 0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라운드라는 말이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자, 라운드라는 거는 반올림, 무조건 반올림이에요, 얘는요. 반올림을 씁니다. 왜 반올림이 어떻게 됩니까? 5에서 9까지가 반올림 되죠. 그죠? 그것만 반올림하고 1에서 4까지는 반올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릿수만큼 반올림하는 함수가 라운드, 일반적인 우리 반올림 함수예요. 그래서 1에서 4는 반올림을 안 하고, 그죠? 5에서 9까지 반올림한다는 겁니다. 그게 라운드고요. 자, 라운드업은요. 무조건 반올림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상관없어요. 1에 4인지 뭐 5에 9에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없애버리면 뒤에 몇 자리가 자르면은 그걸 무조건 반올림해요. 뒤에 없어질 부분이 3이든 2든 5든 9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반올림해줍니다. 그게 라운드업이에요.
무조건 반올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이네, 다운. 아, 그러면 다운은 내리면 되네요, 그죠? 무조건 반을 내립니까? 이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피할 때도 설명드렸죠. 무조건 내림이 아니고, 다운이라는 말은 내리라는 말이 아니고, 반올림이 생기는, 5와 9인 값이 또, 값도 뭐예요? 반올림이 안 하고, 그대로 두고, 1에서 4도 마찬가지로 반올림 안 하고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즉, 반올림을 막는다는 겁니다. 반올림 못하게 그대로 두어라. 그럼 얘는 그대로 둡니다. 반올림 안 하고 그대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게 라운드 다운이에요. 얘는 5에서 9인 것만 반올림하고, 얘는 1이건 1에서 9까지 다. 그죠?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반올림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냥 뒤에 어느 소순자리 몇 자리 하면 그 셋째 자리부터, 둘째 자리라면 셋째 자리부터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그게 라운드 다운입니다. 자, 그 라운드 다운에서 또 알아야 될게 바로 요거였죠.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그죠? 양수냐, 이 자릿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양수이면은 소수 자릿수고요. 0이면은 정수만을 표시하는 거고, 음수면은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절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한번 보게 되면요. 요렇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죠. 자, 라운드하고 3.14156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리고 콤마 자릿수죠. 자릿수가 3입니다. 3이라는 말은 뭐예요?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수 자릿수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볼게요. 자, 소수 자릿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 자리니까 소점 요거죠. 요거 14156,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 요까지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요까지, 그죠? 그러면 3.142 답이 돼야 되는데 뒤에 뭐예요? 5죠,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올림이 돼서 얘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142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라운드 업이에요. 그러면 업입니다. 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1에서 9인 값도 다 반올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14156이라는 건데 2죠. 소순자리네요. 양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할 건데 정답은 3.14입니다. 라운드를 했다면, 그죠? 1이니까 반올림 안 되겠죠. 그럼 정답이 3.14 나와야 되는데 업이 됐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올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1이라도 어떻게 해요? 반올림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3.1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또 라운드 다운이에요. 같은 값인데 또 3이에요. 3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3.141이 답이 돼야 되는데 5니까 반올림 돼야 되는데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운드 다운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돼도 하지 않고 안 되는 1,4도 그대로 둡니다, 그죠? 즉 그냥 그대로 두라. 얘들 다 그냥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3.141 되셨나요? 자, 가장 기본적인 요런 라운드 함수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됐을 때 문제입니다. 자, 1567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그냥 정수예요. 뭐 정수가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1, 5, 6, 7.123이 있다. 자, 어느 것만 있다면, 자, 요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요게 0의 자리로 보시면 돼요. 0의 자리로. 소수점이. 그 다음에 이게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좌지수 요걸 말하면 되고요. 그죠?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3, 요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뭡니까, 지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요? 여기까지 요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었나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요걸 다 1호 하고 요걸 버리버리라는 거네요? 나머지 소점처럼. 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1567하고 15는 차이가 마이너스죠, 그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점은 1567.123이나 1567.12나 얘를 버려도 거의 미세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절사를 해도 돼, 뒤에 걸 버려버려도 돼요. 얘는 절사가 아니고 버려도 됩니다. 근데 정수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금액이라든지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요만큼 표현을 하되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0으로 해주면 돼요, 0으로. 0으로 바꿔주는데 자, 그냥 라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를 0으로 바꾸려 보니까 여기가 5 이상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에 반올림을 해준다는 거예요. 됐었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16001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딱 잘라버리고 이 로고만 쓰고 00을 해주면 1500이 정답인데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 이게 6이에요. 올려주고 160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567과 1600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죠?
맞죠? 33번밖에 차이 안 납니다. 뭐, 그거는 파노라마 하나 할 수도 있는 거면 되는 거죠. 자, 라운드 업입니다. 업인데요. 똑같이 1537인데, 아, 1537이네요. 마이너스 2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까지 딱 자르다는 거. 1500 한다는 건데, 업이니까 3인데 반올림 안 되는 거 원래는 1500이 돼야 돼요. 라운드를 썼다면은. 그런데 업입니다. 3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업이니까 반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6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라운드 없다고 다운입니다, 다운. 자, 다운이고, 1567이고, 마이너스예요. 똑같네요. 1, 2, 요까지겠죠, 그죠? 자, 원래 했다면, 15, 여기 반올림이 되니까 1560이 되겠죠, 라운드였다면, 그죠? 아, 1600이 되겠죠? 1600이, 여기 돼야 되는데, 다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반올림이 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1에서 9까지는 반올림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1500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 이해 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라운드 함수예요. 거기에 28번에 라운드 업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자, 라운드 업. 그리고 쭉 가면은, 뒤에 가면 라운드, 35페이지 보면 라운드 나오죠, 그죠? 그냥 라운드. 자, 그리고 또 뒤로 가면은, 라운드 다운이 저 뒤에 나옵니다. 41페이지에 라운드 다운.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자, 요게 그걸 설명합니다, 지금요. 자, 교재는 보시면 0의 자리니 마이너스 1자리는 저하고 좀 다르게 설명해놨어요. 그죠? 저는 소점을 0의 자리로 잡으라고 계산을 하락했고,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점 정수 첫째 자리를 갖다가 우리 0으로 잡았죠. 뭐 책대로 해도 되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소수점을 0의 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0의 자리니까 0의 자리를 잘라버리면 소점을 기존으로 잘라서 뒤에 소수 부분을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됐다 생각해보세요. 라운드인데 여기에 여기 3이 아니고요. 3이 아니고 여기에 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이 자는 게 요거죠. 요걸 이렇게 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인데 1이 반올림 안 되죠. 그죠? 그럼 답은 요건 3이 된다는 거. 0이었다면. 맞죠? 그죠? 얘들도 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여기는 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0의 자리 자를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3을 하려고 보니까 라운드 업이에요. 그럼 1이라도 반올림이 되겠죠. 그럼 뭐가 다요? 요건 답이 4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0이었다면 그대로 반올림 어차피 해도 안 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3 그대로 뒤에 거 놔버려 버리면 되니까 그죠? 3이 되겠죠, 그죠? 이해 되시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는 정수 첫째 자리를 0자리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자리 이렇게 좀 해석했는데 이러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소수점을 0의 자리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썸은 아시죠? 그죠? 합계! 썸 해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범위만 주면 다 더해줍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죠? 그게 썸이고요. 뭐 한번 해보시면 남수. 자, 여기 보시면 자, 평균 이런 거 구합니다. 이건 어제 다 설명드렸죠? 평균과 순위는 설명드릴거 그죠? 자, 총점이죠? 그죠? 총점 똑같죠? 합계에 관한 함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넌을 주겠죠? 넌 주시고 어떻게 해요? sum, 갈로 여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고자 하는 범위를 주면 되죠. 이거 세 개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컨트롤키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선택준 요거 전부 다를 갖다가 합결을 해줍니다.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얘만 하면 되니까, 얘만. 263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게 썸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abs라는 게 있네요. abs. ABS는 뭐냐면요 절대값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이 하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음수의 값을 절대값이 하면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23, 233.34라는 값이 있어요. 요걸 절대값을 취해서 어떤 계산에 쓰고 싶어요. 양수로만 계산하게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음수를 가져와서 양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넌 ABS 갈로 열고 이 값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열어놓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234.34 맞죠? 그죠? 양수로 바뀌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값이 음수가 안 나고 양수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ABS입니다. 절대값.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ABS라는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다행히도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에 밑에 요것 중 알맞은 거 사용하세요 라고 하고 ABS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생각해내면 됩니다. 알죠? 함수를 밑에 딱 다 써줘요. 친절하게 그냥.
요것만 쓰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것 중에 골라라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걸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INT라고 있네요. 이 INT는 좀 헷갈립니다. 이 INT는 조심하셔야 돼요. INT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수로 바꾸는 건데요. 자, 어떤 정수냐면 여러분이 어떤 수가 있다면 그 수에서 가장 낮은 정수로, 즉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낮은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소수를 정수형으로 바꿔주는데 뭐가 좋냐면 걔 원래 값보다 낮은, 한 단계 낮은, 바로 앞에 낮은 정수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답이 이제 이렇게 교재에 보면 이런 게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 3.5라는 값이 있었어요. 자, 이걸 INT 치하면 얼마가 나오겠다는 거 하고 또 그냥 3.5가 있었어요. 얘를 INT라는 값을 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INT는 얘 값에 바로 앞에 정수로, 낮은 정수로 돌아가는 걸 바로 INT입니다. 자, 3.5를 정수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3이 있고요. 여기에 4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2가 있고,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요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이걸 INT 치하면 낮은 정수로 돌아간다 하니까 3.5보다 낮은 정수는 뭐예요? 3이죠, 그죠? 요리 돌아간대. 정답은 그럼 요걸 INT 치하게 되면요. INT 3.5를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요? 값은요? 3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었나요? 자, 요걸 때 조심해야 돼. 양수일 때는 상관없어. 양수일 때는 무조건 얘를 버려버리면 돼요. 얘를 그냥. 얘를 버려버리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럼 낮은 정수가 되잖아요, 그죠? 3.9도 상관없죠? 3.9건 3.001이건 하여튼 소점을 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낮은 정수가 돼요. 하지만 얘 때는 문제죠. 3.5를 INT 치였다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3.5를 INT 마이너스 3.5를 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왜요? 마이너스 3보다 낮은 정수는 마이너스 4고 얘보다 큰 정수가 마이너스 3이죠. 왜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애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낮은 정수로 돌아가는 게 바로 INT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요거보다 숫자가 한개 크고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거니까. 3.9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INT 치하면. 이게 INT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INT는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실수를 정수로 변경하자. 실수의 소점 이하를 제거하여 정수로 변환시키기를 사용하고, INT는 인수로 주어진 실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변환하더라. 즉, 크지 않은, 바로 앞단계 정수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SUMIF는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빼겠습니다. SUMIF는 어제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카운트 if 할 때 같이 설명드리는데 거기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D 있죠? MOD. MOD를 보겠습니다. MOD.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그죠? 나머지. 34페이지, 작은 책 34페이지 보시면 MOD라고 나옵니다. 나머지를 계산하자라고 나옵니다. 얘는 인수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인수가 바로 이제 나누어질 값이고, 자, 두 번째 인수가 바로 나눌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10이 있었고 여기에 5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줍니다. MOD. MOD가 아닙니다. MOD는 빈도수가 높은 값 찾는 거. MOD 괄호 열고, 자, 나누어질 값이 얘죠. 그죠? 예. 그리고 콤마 나눌 값이 얘죠. 자, 이러면 값이 얼마나 얻는다는 거예요? 얘는 나눠지죠. 5, 2, 10. 딱 나눠지죠. 그러면 나눠지니까 나머지가 제로죠. 그죠? 제로. 몫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 2구나라고 답을 2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누면은 제로가 나옵니다. 그죠? 나머지가 0이니까. 자, 만약에 얘를 그러면 4로 바꿨습니다.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 2, 8. 나머지가 2가 나오겠죠.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 쓰냐 하면요. 여러분, 주로 시험 문제는 얘를 가지고 양수, 음수 찾는 거 나옵니다.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찾는 거 나와요. 양수, 음수가 있죠. 홀수, 짝수. 홀수, 짝수를 어떻게 찾습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죠. 2로 나눠지니까.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제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홀수겠죠. 1이 나오겠죠. 1, 그죠? 1이 나오면 홀수, 제로가 나오면 짝수. 이걸 if문을 써가지고 다음 중 입력된 값들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찾아라. 짝수이면은
짝수로 표시하고 홀수면 홀수로 표시하라. 그러면 if문 써가지고 조건문에다가 바로 요걸 써주는 거예요. mod 어떤가 2로 나누면은 그게 0이냐 아니면 1이냐를 줘가지고 1이면 홀수 아니면 짝수 이런 식으로 if문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추정문을 써가지고 이걸 그게 인수 부분에 씁니다. 그러다 써가지고 첫 번째 써가지고 요게 1이면 뭐 뭘 하게끔 뭐 나눠서 뭐 하게끔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드라는 게 나머지를 구하는 값이고 주로 짝수 홀수를 구할 때 이 0인지 1인지를 판별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짝수냐 홀수냐를 알아내는 겁니다. 볼 때 많이 씁니다. 나머지 계산하기 MOD 이렇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저 뒤에 가보면 자 TRUNC라고 있죠. TRUNC. 자 TRUNC가 나옵니다. TRUNC는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라운드 다운하고 갖다 보시면 라운드 다운 똑같아요. 개념이 라운드 다운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올림 안 하는 거죠. 잘라버립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라운드 다운처럼 어떤 소수점 자리수를 딱 몇 자리 딱 찍어주면요 그 이하를 버려버려요 그냥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리수를 줘가지고 그 2냐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줘가지고 정수 부분 아니면 소수 부분을 다 버리고 그 정수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소수 몇째 자리까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요 트렁크 함수입니다. 자, 뭐 트렁크라고 읽기 그런데요. 뭐 트렁크 함수는 숫자에서 지정한 자리수 미만의 수치를 버릴 때 라운드 다운처럼 무조건 버려버립니다. 반올림 안 한다는 거예요. 버리기만 해버려요. 반올림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트렁크 56.7891이다. 그럼 56.7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892인데 8이 반올림 되죠. 하지만 반올림 안 한다는 거예요. 라운드였다면 반올림 했겠죠. 트렁크는 무조건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릿수가 0이 됩니다. 0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정수 부분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죠? 저 0의 자리는 소점 0, 점이 걸려가시죠. 그거 뒤에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반올림 안 한다는 거. 됐죠? INT는 해당 숫자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변환합니다. INT로 이 트렁크는 음수를 사용할 때만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트렁크와 INT는 틀린 결과가 나와요. 왜요? 트렁크 마이너스 3.5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INT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죠? 결과가 틀리니까 두 개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트렁크는 인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릿수가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라운드 다운처럼 똑같아요. 앞에 그냥 값이 있죠. 뭐 소수 자리 그 실수를 찍어주면 돼요. 실수를 찍어주고 실수가 있는 참조값 찍어주고 콤마 자릿수 찍으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라운드 다운과 같은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라운드 다운하고 같다.